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시간 중에 비중이 50% 이상 차지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면 그 다음 누룩 수업, 그 다음 실습 시간에 이해가 안 되세요. 오늘 수업 내용은 과학적인 필기를 많이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다가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수업 내용은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도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그 양주 원리, 술을 어떻게 빚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빚을 양자입니다. 양주술 이 뜻이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양주라고 안 하고 양조, 양주장 그러죠. 예? 양조를 이제 술을 발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양조라는 말을 써왔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양조 그러면 넓은 의미에는 간장, 김치 이런 것을 사실상 다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식초도 양조고, 장도 양조고, 술도 양조고, 이렇게 양조자고 그러면 술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광의 양조니까 구체적으로 술을 하려면 양주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양주고, 우리나라 술 빚는 원리, 우리나라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처음에는 확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양주 원리 그러면 아마 대학원의 다른 교재 또 과공학 교재 보면 전부 일본식들 일본주 빚는 양주 원리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찍이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술 원리는 거의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술 빚는 원리 그러면 일본 사케 빚는 방법을 양조 원리로 기본으로 하고, 우리 술은 조선주 또는 뭐 한국의 민속주의를 해가지고 쌀 두루 물하고 섞어서 주먹 구우식으로 담는다, 이런 정도 소개가 그래서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름 우리 술 빚는 법을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술이 발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술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술, 술 재료의 원료예요. 술 재료, 전통주 재료. 보통 술, 지금은 이제 전통주도 아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럼 술 종류 가운데는 가장 간단한 술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술이 와인입니다. 그리고 꿀술, 밀주라고 하죠. 네? 꿀꿀로 만든 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게 가장 기초 단계고,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한 것이 맥주. 그리고 세 번째로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술 빚는 방법이 사케, 전통주, 중국술. 이 술들은 동양의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의 술이 사실상 제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술은 와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와인을 빚으려면 술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네? 술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술 재료는 뭐예요?
예. 포도 이렇게 얘기하면 맞기는 맞는데 술 재료라겠습니까? 와인 재료, 포도주 재료라고 안 물어봤죠. 술 재료라겠습니까? 술 재료가 되지려면 이들 술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당이죠. 우리가 뭐 포도당이라고 주로 많이 하죠. 네? 포도주를 갖고 기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당도 되고 아까 얘기한 꿀도 되고. 포도당 그렇게 하면 포도주를 얘기했을 때는 맞는데 술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죠. 우리는 포도당 갖고 술 안 만들잖아요. 또 꿀술 마시는 데는 포도당 갖고 술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이 당이 술의 재료고 포도주나 꿀술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또 원료가 되죠. 그럼 원료에다가 술은 발효시키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뭘로 줘야 돼요? 발효원이나 발효재. 발효원은 뭐예요? 발효원. 발효원은 미생물 형태. 미생물 형태고, 예? 발효재 그러면 미생물은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죠. 그래서 미생물이라 하죠. 현미경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태가. 그래서 안 보이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그럼 이 미생물 형태는 발효원이 뭐예요? 네? 아, 그래도 뭐 기본적인 좀 공부 좀 하고 오시지 뭐. 또 뭐 돈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저재 형태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드라이 이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하나하나가 사실상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도 돼요. 모를 때는. 그러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영어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통상 그냥 약칭해서 포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됐든 꿀이 됐든 과당이 됐든 전분당이 됐든 어떤 형태든 당이면 다 술의 재료가 되진다 하는 거고요. 그 재료에 어떤 술이든 효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효모가 있으면 발효가 일어나고 발효가 일어난 그 산물이라고 했죠. 생산물. 생산물로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 에탄올이라고 그러죠. 알코올. 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면 자 봐보세요. 어떻든 당화, 뭐 설탕도 되겠죠. 물 섞은 설탕물이 되겠죠. 실제로 됩니다, 술이. 그러니까 설탕이나 꿀이나 포도 즙에다가 효모만 넣어주면 발효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술은 포도주죠. 포도 갖고 빚으면 포도주, 꿀 갖고 빚었으면은 꿀술. 그렇죠? 네. 이 포도주는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발효 과정만 있죠. 이거 재료 보태는 과정은 술 빚는 작업이 이 포도에다 효모만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물론 엄밀하게 포도주는 효모 안 넣고도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게 원래 포도주죠. 그렇죠? 포도 과피에 효모가 있단 말이에요. 야생 효모가. 그러니까 포도만 잘 주물러서 발효 조건만 맞춰주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발효 과정만 있는 거죠. 이 과정 하나뿐이죠.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 발효 과정만 있는 과정, 발효 방식을 단 발효 이렇게 이제 단 발효. 간단하다고 숫자가, 횟수가 한 번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발효 과정만. 그래서 와인이나 꿀술이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술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한 공정을 거쳐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술의 품질은
포도에 뭐와 관련 있어요? 당. 당 농도라든가 포도의 품질하고 관련 있습니다. 뿌리든 뭐가 됐든. 네. 이 품질이 1차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효모균이 수라든가 효모의 발효 능력, 발효 능력 그러면은 향기라든가 알콜 생성 능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하고도 관련 있고 효모가 어떤 맛, 어떤 향을 내는 효모균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드라이스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배양균이라고 해요. 자연 상태에 있는 효모 여러 가지 효모 중에 포도주에 적합한 효모균만 별도로 선별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드라이스트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 균을, 효모균을 사용했을 때는 이 효모의 능력에 따라서 이 술의 품질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야, 포도 자체, 과피에 달라붙어 있는 야생 효모를 이용한다면 이 효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과피에 있는 효모는 어떤 효모겠어요? 이 포도 재배 조건, 기후 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서식하는 효모겠죠. 그렇죠? 그런데 단일 균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효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 포도주의 품질이나 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루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테루아는 결국 기후, 풍토, 뭐 물, 습도 이런 조건이죠. 자연 조건이죠. 거기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의 것은 발효 능력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균이 복합적으로 있고 그리고 오둥이 작동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드라이스트 형태 또는 액체 효모 형태는 단일균 또는 발효 능력이 특별한 향을 생성해내거나 알코올 생성 능력이 뛰어난 효모를 별도로 선발해서 걔네들만 배양해놓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효는 잘 되지만 심플하죠. 맛이 깨끗하고 자연균이었을 때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것이죠.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발효 조건이에요. 발효 조건. 발효 조건은 1차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발효. 술이 잘 되지려면. 예. 네. 온도. 이 온도는 어떤 온도예요? 균이 제일 좋아. 예. 효모한테 맞는 조건이죠. 효모의 생육 온도. 효모가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 어떤 온도대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그 온도 조건을 제시해 줬을 때 그 효모들이 가장 능력을 발휘를 잘한다는 얘기죠. 제주도 사는 애를 데려다가 환경대에다 데려놓고 일하라고 그러면 추워서 적응 못하죠.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느 조건에서 생육한 효모냐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발효, 기본적으로 발효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습도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도주 담으면 선별한다고 하죠. 과피가 깨지고 터지고 덜 익고 농수돼서 오염돼지고 이런 것들은 순맛을 떨어뜨리니까 끓여본 거, 뭐 말라 비틀어진 것, 오염된 것은 다 제거하죠. 그렇죠? 또한 뭐 포도 송이가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포도 송이가 들어가서 송이 줄기가 들어가서 맛이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순수한 포도 만들어 그런 조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염원들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습도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포도주를 비길 때 조건은 포도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수확 시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포도 수확 시기가 장마철에 포도를 수확하면 어떻게 되세요? 곰팡이가 많이 피겠죠. 습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도 수확 시기는 땡땡 감을 때란 땡땡 감을다는 소리 사투리인데 아시죠? 뭔 말인지. 그렇죠? 햇빛이 엄청 뜨거울 때일수록
수확시기, 포도 수확시기는 최적 비료라는 거죠. 왜요? 습도가 낮으니까 오염균이, 오염균이 오염시키는 곰팡이라든가 이런 오염균이 덜하게 되죠. 그렇죠? 감비다고 하는 얘기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니까 과실로 봤을 때는 어때요? 당도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죠. 그런 조건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잘 갖춰지면 쉽게 술은 대집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가 양주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힘들다고 하는 이렇게 간단한 포도주나 술 빚는 것을 왜 음식하는 사람보다 술하는 사람이 적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하나 왜 음식은 옛날부터 술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 술은 그 많은 여성들 선배들 중에 하시는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이 덤벼들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뭔가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어렵다고 하느냐 다른 분야보다 장, 김치는 너나없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술을 하는 사람은 없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가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요? 왜 술 빚기를 힘들다고 하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알코올이죠. 알코올이죠. 알코올인데 이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 이 포도에는, 꿀에는, 설탕에는 알코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원래. 그렇죠? 이 재료에는 없었던 알코올은 새로운 화합물이죠. 만들어진. 이 화합물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알코올인데 이 화합물인 알코올이 만들어질 때는 이 알코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수적으로 알코올과 더불어서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성되는 게 그게 뭐예요?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알코올 생산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과 동시에 터져야 돼요.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춰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이 흔적이 오래도록 남는 것은 발효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그에 비해서 또 생기는 게 또 하나 발생. 그게 열입니다. 네, 열이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술 빚기에서 양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이 열입니다. 이 열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혐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 혐오 자신이 이 열을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열을 만들어내는데 이 열에 의해서 이 열이 아까 알코올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CO2 발생량이 많아지고 CO2 발생량이 많아질수록 열이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열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이 열에 의해서 혐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사멸해 버린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열에 혐오가 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혐오가 죽으면 죽어버리면 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그렇죠? 네. 중단되면 이만큼의 당을 넣었을 때 결국은 알코올이 이만큼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저만큼의 당을 가지고 그래서 만들다가 알코올을 열심히 만들다가 자기가 만드는 열에 의해서 혐오가 죽었어. 그러면 저만큼의 당에서 이만큼의 당이 알코올이 만들어진다고 전제했을 때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열에서 혐오가 사멸했다고 전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절반밖에 안 만들어졌다. 자, 뭐 혐오에 예를 들어서 5g에 포도 50kg를 넣어서 어? 50kg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L의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데 25L밖에 안 만들었다. 그러면 25L는 알코올이고 25L는 뭐예요?
당이죠, 당. 당인데 발효가 안 되고 알코올이 안 되고 남아있는 당이니까 잔당이라고 해요. 네. 잔당 50리터. 알코올 50리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알코올이 15%짜리가 된다고 전제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포도 50kg에 효모 5g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15%짜리 50리터가 만들어져 50kg 했으니까 25리터라고 칩시다. 그럼 15%짜리 50리터가 만들어지는 거였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렇죠? 그럼 만들어지다가 효모가 소멸했어요. 그리고 알코올은 25리터밖에 안 만들어졌고 25리터의 잔당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 잔당에 의해서 알코올이 농도가 희석되니까 이 알코올은 지금 이 술은 몇 프로짜리예요? 7.5%짜리죠. 그렇죠? 네, 희석이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50% 물이니까 15% 만들어지면 희석되잖아요. 물에 25% 물에. 그래서 7.5%짜리 와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7.5% 와인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알코올을 7.5% 와인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 네? 네. 넓은 의미에는 이 7.5%의 알코올이 부패가 일어납니다. 부패를 더 구체적으로 산패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좀 쉬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식초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식초가 이 알코올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술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이제 찾아졌죠. 어떻게 하면 술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까 문제에서 밝게 되었잖아요. 네? 온도를 잘 맞춰. 무슨 온도? 효모가 사실. 네. 효모가 만들어내는 이 열을 구체적으로 투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여러분 같은 체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술 한 마리 갖고 있어야 될 온도. 네. 자, 이 투몬이 술이 지가 만들어서 열을 계속 올리는데 이 열이 어느 온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서는 못 올라가도록 해줘야 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네,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 몇 도까지 올라가면 안 되냐? 다시 말하면 효모가 사멸하는 온도. 이 효모의 사멸 온도가 몇 도냐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효모가 몇 도에서 죽는지를 알면 효모가 죽지 않을 온도까지만 온도를 유지해 주면 술은 쉬어지지 않고 발효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효모, 일반 세균들, 효모를 비롯한 일반 세균의 사멸 온도는 40도씩입니다. 40도씩 정도 되면 대부분의 세균들이 사멸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효모 가운데서도 50도가 돼도 사멸하지 않는 일부 효모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외로 치고 효모는 이 온도가 되지면 사멸한다고 보는데 그럼 술 담아서 항아리 안에 탱크 안에 온도가 몇 도 이하? 40도 이하만 되게끔 유지를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40도 이하로만 유지를 해주면 이 술은 성공한다. 이제 이론을 공부 다 하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보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술을 만들 때 네.
치워지고. 그러니까 치워지는 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이 혐오 사면 때문에 치워지는 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혐오가 치워지지 않게 하려면 혐오가 살아있는 40도 이하 온도까지만 유지를 해주면 알코올이 만들어진다고. 근데도 수빈 직접 빚어보면 어렵다고 하더라면 뭐가 어렵냐는 거죠. 뭐가 맞죠. 네? 온도 유지하기가 힘들죠. 왜 요새는 뭐 밥솥 만드는 장비만 있으면 다 하죠. 어려운 이유가 내가 술 발효를 시작을 했어요. 네? 발효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발효가 알코올이 만들어지느라고 온도가 이렇게 상승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40도여서 이 온도까지 도달하면 혐오가 상열하죠. 이렇게 40도 이하로 이렇게 해주면 이 술은 성공한단 말이죠. 근데 어려워. 뭐가 어려워? 무슨 시기가? 표고등이 온도가 되면 네. 죽으니까 죽기 전에 네. 그러니까 죽기 않을 정도로 막 온도를 유지해주면 술이 대진다니까 쉬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실제로 술을 해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가 생겨. 무슨 문제가?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시간이면, 혐오가 상열 온도까지 도달한다고 칩시다. 혐오 상열 온도까지 온도가 상승돼. 네? 그러면, 이 시간 전에 덜 됐을 때, 이렇게 유지를 해주거나, 이걸 시켜버리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술을 발효를 시작해가지고, 몇 시간째, 이 온도에 도달하냐는 거예요. 몇 시간째. 이게 매번 빚을 때마다 달라. 매 계절이 달라. 그래서 아까 와인은 언제 술을 담는 거예요? 와인은 언제 담는 거예요? 초가을. 그렇죠? 초가을에 술을 담아. 그럼 이 포도주를 담는 시기는 우리나라 초과일 같은 거 언제쯤, 지금쯤이겠죠, 아마. 포도 가장 많이 나오고, 네? 더운 때 거쳐서 뜨거운 햇볕 뜨거워지는 때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수확 시기의 온도가 27도다. 네? 이렇게 되지면 27도에서 발효를 시작하면, 자, 포도주 담는 건 예를 들어서 포도 뭐 당도를 몇 도를 맞춰요? 포도주 다 빚으려면 당도. 포도주를 빚으려면 기본적으로 포도의 당도가 있어야 돼요. 24 브릭스를 맞춰주면 이 24 브릭스 용량 곱하기 몇 리터 여기에 필요한 뭐예요? 효모 몇 그램이라는 게 계산이 나와버려요. 그냥 포도주를 예를 들어서 포도 50kg을 가지고 포도주를 빚는다. 그러면 이 50kg의 브릭스가 몇이냐, 당도가 몇이냐, 그럼 23이다. 그러면 설탕을 넣어서, 꿀을 넣어서 1브릭스만 맞춰서 높여서 24브릭스를 맞춰놓으면 이 50kg에 알맞는 필요한 효모그램수가 이미 계산이 됐을 때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필요한 효모그램만 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 포도주는 발효 시작해서 몇 시간째 되면 이 온도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다 있다는 데이터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들만 적용하면 쉬워. 아무것도 어렵구나. 왜? 포도주는 이 수확 시기에 한 번만 빚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매 계절 온도가 변화가 심하다는, 심지어 20도 이상 격차가 생겨요.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정도로 우리 수를 빚는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더 어려운 자리에 더 데이터 적용하기보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수빚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수리 이 네 개의 대절별로 데이터가 있으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수리는. 왜요? 왜 안 될까요? 사람 부자부터 잘나는 거는 모르겠죠.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나라 수는 집집마다 재료 배합 비율이 다 달라요. 정해진 배합 비율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와이드에서는 24브릭스에 회로 몇 그램 이렇게 정해져 있을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주 빚는다라고 쌀 50kg에 의해서 물 몇 리터, 누룩 몇 그램 이렇게 다 빚는 다 똑같은 술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기록만 하더라도 술의 레시피가 주방문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어. 그럼 1000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0개 데이터에다가 4계절 그럼 곱하기 4를 해야 모든 1000개 수를 빚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됐으니까 이게 불가능이죠. 그래서 수를 아는 사람이 아마 산업화 이해 과정에서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나 이 덤벼들었지 영리한 사람들은 이거 빨리 답을 알았으니 안 하는 게 왜? 술마다 데이터를 다 잡아줘야 되니 누가 그 작업을 할까요? 한 가지 데이터를 잡으면 한 가지 술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그렇게 과학화를 못 시키는 다고 볼 수 있죠. 과학화를 시켜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막걸리 양조장에서 나온 막걸리 정도밖에 그것이 우리나라 술 표준화였고 100년 동안 표준화였고 과학화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 방식도 아닌 일본 방식이에요. 이게 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아까 쌀이냐 몇 쌀이냐 누룩이 좋냐 나쁘냐 누룩량이 많냐 적냐 물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각각이라는 거지. 다 각각이라는 거지. 이러니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주방은 1000개에 4계절 데이터라고 4,000개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결론이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또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어떤 술은 죽으로 만들고 똑같은 쌀인데 어떤 술은 떡으로 만들고 어떤 술은 고두밥으로 만들고 그럼 떡, 죽, 고두밥 세 가지만 감안하더라도 또 곱하기 3,000개 근데 쌀을 가공하는 방법이 8가지 방법이에요. 8가지 방법. 고두밥만 쪄서 술을 빚는 게 아니라 쌀을 8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술을 빚는데 그 가공 방법에 따라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또 빠르고 늦고 또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답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끝나는 거 있군요.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생겨요. 무슨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자 지금 술을 한 마리 담아서 발효시키니까 예. 지금 발효시키니까 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6시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 자 지금 술비절한데 36시간 후면은 몇 시예요? 지금부터 36시간 후면 지금도 36시간 후면 몇 시간이고 지금 시간에서 12시간만 끝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12시간 전이면 지금 언제야? 밤 10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밤 10시에 자지 말고 인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도를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술을 피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아무래도 퇴근해야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에 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저녁 7시나 9시에 계산해야 거꾸로 36시간 올라가면 언제 걸립니까? 예? 네? 아침 7시죠. 그럼 아침 7시에 이 술독이 더 끓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 한참 자야 될 시간에, 출근해서 봐야 될 시간에 술이 끓으면 누가 이걸 관리를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내가 집에서 이 술독을 봐줄 수 있는 시간에 술이 끓어도록 해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가끔 우리 생활 사이클이 24시간이라는 사이클로 반복되는 것이니까 내가 36시간 또는 48시간 후에는 내가 뭘 하고 있겠다. 집에 있는 시간이다. 그 있는 시간에 술이 이때 올라오면 참 좋겠는데 퇴근하는 시간이나 한참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될 시간에 너네 가서 일해야 될 시간에 술이 끓으면 일하다 말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이게 처첩산중인 거잖아요. 처첩산중. 그래서 아까 와인은 당도를 일사각으로 맞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데이터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 되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금 와인 설명하니까 포도주는 아까 브릭스 얼마에 효모 몇 그램 맞춰주면 한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집기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몇 시간째 이 온도에 도달하는지만 체크해놨다가 내가 와인을 붓고 자면 항상 그 시간에 술 빚은 지 몇 시간 후에 술독이 더 바르고 활발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막 컨트롤해주면 몇 번만 해보면 이 데이터는 금방 잡겠죠. 그렇죠? 그래서 쉽습니다. 네. 요새는 뭐 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뭐 에어락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필수 배출을 계속 나가도록 해주면 어느 온도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탱크 안의 온도가 이렇게 관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이게 술이고 CO2가 가스 자 온도 품목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는 원료에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원료에는 없었던 거고 원료에는 없었던 새로운 물질들, 새로운 화합물들이 만들어져서 예? 생성물이에요. 이 새로운 생성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얻어지는 생성물, 특히 이제 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은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알코올도 안 보이지만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열이 올라가는 것하고 CO2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발효를 통해서 얻어지는 물질이 이 세 물질이 알코올이면 이것이 발효고 발효를 시켜서 술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식초가 됐어. 그렇지 않으면 식초가 아니라 그냥 당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은 식초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발효야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광이 넓은 의미에는 부패고 식초가 만들어졌으면 산소입니다. 이게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 폐,
발효 알코올이 안 만들어지고 처음에 만들어서 넣어주고 당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것은 발감자에서 가볍게 총각시면서 부패해 있는 어떤 것이든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알코올이 잘 만들어지는 것은 CO2 발생량이 활발해지고 그만큼 비례해서 열도 상승하고 이 열이 상승되는 것에 비례해서 알코올이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국 나머지는 뭐예요? 찌꺼기. 이것을 우리는 주박이라고 합니다. 술집입니다. 찌꺼기. 네. 그래서 발효 개념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이 방을 혐오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 당을 여러분들이 먹는 밥으로 생각하세요. 식사할 때. 그리고 이 혐오를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 말한 말이죠. 나면 나는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젊었다, 청년이다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의 소화 능력. 소화 능력이 좋다. 나는 위가 약해서 소화를 못 시킨다. 잡곡밥은 못 먹는다. 잡곡밥도 거뜬히 소화해야 된다. 네, 이런 소화 능력이 있겠죠. 그쵸? 자, 각각 여러분의 지금 신체 상태에 따라서 나는 밥을, 진밥을 좋아한다, 된밥을 좋아한다, 누른밥을 좋아한다, 있죠? 아예 나는 밥도 먹고 죽이라 해서 삼시세끼 죽이라 해야 된다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면 혐오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혐오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혐오를 자기 자신에 대비를 시키면 나한테 가장 안 맞는 뭘 줘야 돼요? 식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소화 능력에 따라서 식사량에 알맞는 밥을 식사 형태로 공급해 주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었으니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화를 해. 소화를 하면 먹었어서 소화를 하면 여러분들도 뭘 해야 돼요? 배설을 해야죠. 네. 자, 여러분들 배설을 하는 것 중에 양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오줌이죠. 자, 이 오줌은 뭐하고 닮았어요? 술하고 닮았죠. 자, 여러분들이 먹고 오줌량이 많아.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얘기죠. 자, 밥을 열심히 먹고 소화를 잘하려면 필수하고 닮은 게 뭐예요? 여러분, 방귀 끼죠? 방귀, 여러분이 배설하는 CO2가 필수란 말이죠. 냄새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자, 소화가 잘 되면 방귀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아니, 삼시 세끼 먹고 방귀 끼면서 뭐 정자란 척 해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소화가 잘 돼.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될 때 필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방귀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네. 맞죠? 어떨 때 방귀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방귀 끼는 걸 어떨 때 느껴요? 방귀 소리 나게 끼면 소화가 잘 될 때요, 안 될 때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는 소화가 나지. 방귀가 나와요. 맞아요? 아니, 날마다 방귀 끼고 맨날, 날마다 똥 오줌 싸는데 왜 그걸 대답을 못 하시냐? 방귀는 헬스가 많이 차있을 때 방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소화가 안 됐을 때 방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안 나올 때는 평상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네?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잘 되면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CO2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술하고 내가 왜 이걸 먹고 싸는 게 비교를 하냐면 알코올이 만들어질 때 알코올이 잘 만들어지면 술에서 생성되는 필스가 생기자마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좁쌀알 겨자씨만 해 필스 방울이. 근데 술이 잘 안 만들어 불량해질수록 CO2가 점점 커져 풍선처럼 그래서 퍽퍽 터져요. 근데 좁쌀알만큼 하고 생기자마자 터지는 것은 흔적이 안 남아. 근데 발효가 안 돼갖고 풍선껍처럼 점점 커지다가 터진 것은 공기방울 막을 싸고 있던 것이 지저분하게 술이 다 떠. 그래갖고 술면을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들 평상시 소화가 잘될 때는 CO2가 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도중에 한문으로 얘기하다가도 밑으로 배설을 하는데 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도 적으니까. 말하면 입에서 입냄새 나죠. 왜 말하는 입에서 입냄새가 나와? 이게 나오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하품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뱃속이 불량해지면 가스 자체도 풍선껍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막이 단단해. 그리고 안 터지니까 어떻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자각을 느끼게 돼요. 똑같아요. 그것이 고구마 먹을 때, 고리밥 먹을 때 방귀를 여러분들이 심하게 느끼는, 평상시는 고기 먹었을 때 심하게 느끼고 고기 먹었을 때 특히 고리밥 먹었을 때 방귀 냄새가 고약해요. 나빠요. 좋아요. 소화가 안 될수록 방귀 냄새가 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함량이 많은 고기 같은 걸 먹을수록 방귀 냄새가 심해. 그런데 평상시 채소나 탄수화물 같은 거 먹었을 때 방귀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분해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똑같다 이거 똑같다. 그리고 밥을 많이 먹으면 추울 때 밥을 먹으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땀이 나죠.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고 추위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몸에서 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열이 나서 이 열을 사람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열을 피부가 조절을 하잖아요. 그 열 컨트롤 하느라고 체온을 우리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땀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해서 땀을 배출해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에서 열이 만들어진다는 증거예요. 밥을 소화를 시키고 내면 그러면 이 소화나 알코올 발효나 이치가 다르게 보이냐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땀이 많이 나는데 땀구멍이 다 막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체온이 상승하겠죠, 계속. 우리는 36.5도에서 2도만 체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3도 올라가면 거의 뇌부터 파괴되죠. 뇌부터 파괴돼요. 그리고 병신이 돼 간단 말이죠. 똑같아. 술하고. 우리 먹고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이게 똑같냐 이 말이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 똥이 많아야 좋아요. 술도 잘 되면 주박이 그럼 술을 어떻게 빚어야 될지 알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한테 어떤 밥의 형태를 주냐는 거예요. 혐오가 알코올을 만드는데 이 밥의 형태를 어떻게 주는 게 소화가 잘 되는 형태냐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밥을 먹는 장소가 발효를 시키니까 발효 장소의 온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실내 온도를 얘기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실내가 엄청나게 더워. 온도가 높단 말이죠. 그럼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더울 때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되냐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추워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는 식사하는 장소가 술을 넣을 때는 발효 장소죠. 발효 장소의 온도가 어찌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식사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는 어느 온도, 몇 도, 온도로 세팅한다면 몇 도? 20도? 또 24도에서 25도. 네.
20도는 추위에 강한 사람이고, 24도, 25도는 보통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우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 보통 사람이면 1년 12달, 24도, 25도 정도가 가장 생활하기 좋은 날씨죠. 그렇죠? 근데 이 온도가 아까 포도주 담는 나라들의 평균 온도라는 말이에요. 다르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름 빼고 겨울 빼면 평균 온도 봄가을의 날씨가 이 온도 돼. 그렇죠? 그럼 숨있게 가장 좋은 장소의 온도는 이 온도다. 그럼 이제 자기 자신만 아는 게 알면 되죠. 숨있게. 술 어떻게 빚을 거냐는 자기, 여러분, 자기 자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옆에서 아무리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더 잘할 거라고. 그렇죠? 네. 이제 일곱 살이나 먹었는데 밥을 한 두 공기 주면 어떻게 돼? 이게 소화불량 걸리는 거예요. 한참 이게 돼야 22살과 25살 된 놈한테 밥 한 공기 조그만 거 하나 주면 어떻게 해? 헐떡거리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렵고 하나도 없죠. 근데 술 빚는 거 다 가르쳤죠. 지금까지는 이제 와인이었어요. 포도 갖고 빚었으니까, 술 갖고 빚었으면 꿀 술인 거고, 포도주에 술 빚어놓고 이것만 찾으면 돼. 그렇죠? 네. 와인은 데이터 하나니까 하나 적용하면. 근데, 이, 당을, 이 포도당을 비롯해서 이 당을 다른 원료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맥주라고 가져갑시다. 맥주. 맥주는 원료가 뭐예요? 재료가. 포르투, 거리. 그렇죠? 자, 이게 아까 재료였으니까, 거리는 원료입니다. 그렇죠? 자, 이 원료인 보리에서 당을 얻어야 돼. 그래서 보리를 당으로 바꾸는 과정, 이것을 당화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당화를, 보리를 가지고 당화를 시키려면, 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엿기름이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메가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자, 영어로 하면 아밀라제고, 맞죠? 이게 필요해요. 그럼 보리 익혀서 엿기름 넣어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당이 무슨 당? 내가 당이죠. 내가 갖고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갖고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리를 가지고 메가당을 만드는데, 아밀라제만 있으면 되냐? 당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조건만 맞춰주면 돼. 첫째, 뭐예요? 전분은 포화되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끓이죠. 익혀준단 말이죠. 익혀야 당화가 잘 돼. 생 보리는 당화가 안 돼. 이렇게 포화시켜줘야 돼. 자, 전분을 화시키는데, 화시켜서, 그러니까 익혀줘야 된다는 거고, 네, 익혀줘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당화시켜야 되는데, 당화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화 조건은, 이 메가 전분이 메가 당으로 바뀌려면, 몇 도에서
화학적인 정보를 썼을 때 몇 도에서 당화가 다 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보리쌀 갖고도 쉽게 만들 수 있죠? 쉽게 만들면 보리쌀에다가 엽기금 넣어서 압력 과수표에 넣고 끓이죠? 그렇죠? 그럼 당화 온도는 밥솥의 온도인 거예요. 식혜를 만들 때 몇 도였을 때 식혜가 잘 되냐 이거죠. 잘못하면 식혜 너무 쉬어버리죠. 네. 쉬어버리잖아요. 어떨 때는 식혜가 안 돼. 온도가 낮으면 안 되고 너무 높으면 쉬어져 버려요. 그럼 가장 최적, 강화 최적 온도가 있어요. 몇 도? 70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효소들은 파괴되고. 그럼 봤더니, 서양에서는 평균 60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5도에서 65도래요. 네. 왜 55도하고 65도 이렇게 편차가 커요? 서양 사람들은 딱 60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끓이는 데는 계절이 차갑고, 어떻게. 무슨 재료? 재료가 뭐? 찹쌀이나 뭐 이런 거. 예. 찹쌀이면 55도, 맵쌀이면 65도예요. 햅쌀이면 55도, 묵은 쌀이면 60도. 밥이 질어졌으면 55도, 밥이 된 밥이면 65도란 뜻이에요. 근데 밥솥 항상 정해진 온도에다가 밥솥에다 해버리니까 어떨 때는 식기가 싱겁고 어떨 때는 넘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네. 어떻든 그래서 평균 60도라고 본다면 60도 정도에서 당화를 시켜놓으면 좋은 메가당이 잘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 메가당에다가 조금만 투입해주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술은 맥주죠. 맥주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CO2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CO2를 공기중으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이 CO2를 별도로 끄집을 해요. 별도로 모아. 와서 완성된 맥주에다가 다시 쏘아주면 이게 발포성 맥주. 근데 이 버리를 만들어서 강화시켜가지고 술을 만들 때 이 맥주는 도수가 기본적으로 낮아요. 맵쌀 8kg 갖고 술을 빚을 때 하고 보리쌀 8kg 가지고 술을 빚을 때 알코올 도수가 보리쌀이 훨씬 더 낮아. 그러니까 술이 밍밍한 거죠.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CO2를 넣어줘요. 쏘는 맛을 느끼게 되는 자극적으로. 그럼 이것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컬로미로 생각하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꼭 오줌 싸는 것 같아요. 오줌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밍밍하니까 뭘 넣어줘요? 향도 떨어지고 하니까 호프라고 하는 쌉싸한 맛을 내는 걸 넣어주면 쓴맛하고 탄산하고 같이 해서 이 도수 낮은 술이 좀 더 자극적으로 독하게 느끼지. 그러면 이제 아까 와인은 발효과정만 있었는데 단발효라고 그랬는데 맥주는 당화하고 발효 공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두 개 공정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탄, 복, 발효 아니면 그냥 복, 발효 이것이 맥주입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서 과정. 현재 두 가지 술 배웠습니다. 와인하고 맥주하고.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없어요? 그렇게 강의 잘한 건가? 일단 질문이 있는데. 네? 맞아요? 다 이해하셨어요? 질문 없으면 다 이해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야지. 네.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궁금증 없어요. 예? 네. 예? 네? 네?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확실하게 모르시겠냐고 질문하시라고. 궁금했잖아요. 그게 갑자기 있습니까? 왜요? 아니, 다 포도 뜯었다가 효모만 넣어주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될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효모 3열의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 줘라 하는 거고, 이 공정보다 당화 공정을 하나 더 거쳐서 당화시켜가지고 얻은 메가당에다가 흠을 넣어주고 발효시키면 맥주라니까. 그래서 발효가 만들어지는데, 효율적으로 가려면 내가 술을 빚기 시작해서 빚는 사람이 내가 빚은 술이, 이 술이 언제 품원이 이 온도에 도달해서 내가 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술이 끓는 시간이 이 온도가 이 온도까지 흠모 3회 직전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시간 지금 안 알려드릴 거고 실습하면서 알려드릴 거라. 오늘 다 가르쳐주면 다음에 안 나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쌀의 개념은 한국인의 주식의 개념입니다. 밥이 되는 거. 주식 갖고 술 빚는다는 얘기는 체질에 가장 맞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에는 쌀이 가장 체질에 맞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재료를 선택, 원료를 선택해서 술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양주의 지혜입니다. 우리 조상님. 밀가루를 지금 많이 먹는데 밀가루를 옛날에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밀가루 갖고는 술을 안 빚었을까 하고 봤더니 밀가루 술이 기본적으로 숙취가 심해요. 두 번째는 몸이 냉해진다는 것이. 실제로 술을 빚어본 밀가루 술은 저 재료 갖고 빚은 술보다 훨씬 신맛이 세요. 그래서 이 어떤 재료보다 밀가루가 제일 영양가가 많은 건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높다면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재료는 술 빚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옛날에는 했을 테지만 경험적으로 안 빚어봤던 것이죠. 아니 어떻든 이 모든 쌀은 농마를 가지고 탄수화물, 녹말, 전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이 전분이 술의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상징적으로 쌀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쌀을 갖고 발효를 시켰으면 이 여기서 얻어지는 술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포도 갖고 빚은 포도주, 매가 갖고 빚었으면 맥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네. 쌀수, 우리말로 쌀수 아니면 미주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술에 미주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 사케. 일본 사케 나오잖아요. 순미주 해갖고 일본 사케가 미주죠. 그렇죠? 중국은? 수수 갖고 빚어서 수수를 한자로 고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량주, 지금은 영어 백주 이렇게 바꿨죠. 뭔 뜻이에요? 이 당질이, 이 당질이 뭐냐에 따라서 술의 종류가 맥주다, 포도주다, 과실주다, 아까 고량주다, 당질 갖고 빚으면 럼, 선인장 열매, 용서령 갖고 빚으면 이걸 데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술은 저 당질이 뭐냐에 따라서 포도주를 비롯해서 이 당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술의 종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하고 똑같이 미주라고 해야 맞지나 우리는 이 술을 미주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영어를 불렀어요. 뭐라고? 네? 청주라고 지난 시간에 돌아갈 때 있죠. 그렇죠? 네. 이 청주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맑은 술이라는 뜻이지만 이것보다 더 상위 개념은 청약 청약을 받는 술이다 이 뜻이에요. 청주. 이 청약을 받는 청주의 개념이 되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술빚기에서. 그런데 전통주는 발효제인 이스트도 흙물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 아니죠? 포도주처럼 흙물 별도로 흙물을 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맥주처럼 메가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고 전통주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술을 빚는다. 그러면 누룩, 쌀,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물. 이 세 가지 재료면 술이 되죠. 핵심은 이거죠. 그러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 같고 쌀로 술을 빚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고 하면 누룩 속에 뭐가 있다?
효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효소는 곰팡이가 갖고 있는 거. 곰팡이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몸에도 효소가 있죠? 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몸속에 효소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화효소가 침 속에 있는 거잖아요. 쌀을 계속 씹으면 닳아지죠. 그럼 침이 강화제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곰팡이 갖고 있는 것이 효소인데 무슨 효소? 전분이니까 노말 분해 효소. 전분 분해 효소. 영어로 아밀라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누룩받고 효소만 가지면 다만 되는데 다만 되는데 수리대지란 효모를 가지고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효모를 누룩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효소하고 효모가 분리가 안 돼 있어. 근데 아까 우리가 조건에서 어땠어요? 당화는 몇 도? 방을 몇 도에서 잘 된다고요? 60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효모의 발효 조건으로서 효모에 제공해준 온도는 아까 24도, 25도라고 했어. 생육 조건. 그렇죠? 자, 이 25도에서 발효를 시키면 알코올이 잘 만들어져. 그렇죠? 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당화는 쌀이 전분 당으로 바뀌려면 당화는 60도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효소가 가장 당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온도는 60도인데 이 60도가 돼버리면 효모는 살 수 없는 온도죠. 효모는 다 사멸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후로 당화돼서 당만 만들어지고 발효는 안 되는 거예요. 효모가 사멸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효모를 어떻든 효모를 살려야 발효가 일어나죠. 그럼 효모 생긴 온도인 이 온도까지는 당화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효모가 살아있을 수 있으면 만들 거 아니냐. 근데 이 온도가 되지면 25도가 되지면 예를 들어서 당화가 잘 되겠냐고 안 되겠냐. 당화가 부진해지죠. 당화가 부진해지면 당 대부분이 효모한테 부진해지죠. 부진해지면 어떻게 발효도 부진해져. 그러면 체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 쌀 대비 이 누룩의 양을 많이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삭개 같은 경우 30%입니다. 양주장에서 막걸리 만들고 있는 막걸리 할 때 쌀하고 거두밥하고 누룩의 비율이 30% 정도 된다. 그리고 효모는 효모도 별도로 넣어줘요. 자, 어쨌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전통주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 술이 이 술이 명주가 되려면 술 빚는 시기를 음력 정월달이라고 그러면 화 전분의 화도는 높여놨지만 거두밥 찌거나 떡 만들거나 죽을 썰은 화도는 100% 올려놨죠. 근데 겨울에 술을 빚으면 어떻게 해요? 온도가 낮으니까 재료의 온도도 낮겠죠. 맞죠? 그러면은 당화는 어떻게 해요? 25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당화를 시작하겠죠. 그렇죠? 재료가 차가우니까 물의 온도도 차갑고 이렇게 되십니까? 그럼 발효는 당화는 더 부진해지고 당 공급도 더 나빠지고 발효는 더더욱 나빠지겠죠. 그런데 그 술이 명주가 되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좋은 술 만들기.
근데 또 누룩량을 많이 해주면 어떻든 요소량이 많아지니까 당화는 유리해진다고 칩시다. 그렇죠? 누룩을 많이 넣으면 효모수, 효모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발효가 된다고 칩시다. 그렇죠? 근데 이 술은 절대 좋은 술이 못 됩니다. 술이 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취, 곰팡이 냄새가 술에서 많이 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곰팡이 누룩취는 향이 아니에요. 악취. 향이 아니라고 이게 푸패치지. 그래서 전통주는 더 만들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전통주는 이 누룩에서 효소를 가져와서 이 전분이 당화되지면 이 누룩 속의 효모가 바로 이 당을 가지고 발효를 바로 시켜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전통주는 당화 따로 발효 따로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맥주는 이 저 맥안 넣어서 맥안주 만들어 놨다가 맥아당, 맥아지 끓여서 맥아당 만들어 놨다가 자기가 담고 싶을 때 효모만 넣어서 발효시키면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술은 당화 따로 발효 따로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누룩이 효모하고 효소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그러면 누룩 속에 효소가 들어가서 당화를 시켜서 당을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 누룩 속의 효모가 바로 이 당 가지고 바로 발효를 시켜. 그럼 어떻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뭐가 응? 당화도 발효가. 그래서 전통주는 병행 두개 공정이 당화하고 발효 공정이 동시에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공정만 있으면 단발인데 당화하고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병행. 복발효. 어떤 게 어렵겠어요? 맥주하고 비하면. 우리 술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술은 누룩치가 안 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누룩량이 적어져야 되죠. 예. 이게 조선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술이 뭔 술인가 하고 봤더니, 저기 있었자, 누룩을 쓴 술을 배워서 전시대 소곡주가 대표적인 명주였어요. 이 소곡주는 누룩을 적게 쓴다는 술인데 겨울에 비죠. 정월달에 온도 낮으니까 술이 더 안 되겠죠. 누룩이 적게 들어가니까 발효는 더 나빠지겠죠. 그럼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맥주 같은 경우는 맥아재를 끓여버리잖아요. 끓여주면 멸균되죠. 그렇죠? 열분된다, 효모만 넣어주니까 오염 안 되고 발효가 잘 돼. 그런데 우리는 떡이 됐든, 고소박이 됐든, 죽이 됐든, 그게 끓여가지고, 호화도마다 필요하면 차게 식혀. 식혀놓고 누룩하고, 누룩은 야생에서 가져오는 세균이죠. 자연균이란 말. 술 빚을 때 그릇에 공기 중에 5만 가지 세균이 다 들어가요. 오염된 상태에서 발효를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누룩이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성분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술 만들기는 쉬워요. 더 공부할 필요도 없이 누룩을 많이 쓰면 돼. 이것도 불안하면 효모를 또 플러스 시켜주면 돼. 근데 누룩이 많이 들어가면 술이 써지고 색깔이 진해지고 누룩치가 많이 나서 좋은 술이 못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술이 어떤 술인가를 보세요. 와인이죠. 사케죠. 위스키죠. 그들 술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네? 좋은 술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자, 술은 이 세 가지로 평가해요. 유명한 술일수록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맛의 향의 색이에요. 네? 향인데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향이 오고 싶죠. 맛이 10점, 색이 30점 이랬어요. 좋은 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이게 70점, 80점, 70점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의 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맛이 70%예요. 또는 낮게 잡으면 50%. 그 다음에 향이에요, 색이에요? 네? 그 다음에 향? 20% 이랬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서양 사람들은 향기 우선의 기운을 갖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맛 우선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룩향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누룩 냄새가 나야 전통주다 이런. 그리고 요새 대기업에서도 일부러 누룩을 넣잖아요. 넣어서 누룩 냄새 나는 술을 만들어. 이게 세계화하고는 완전히 역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떠들어 댕기는 얘기에 기구를 써. 왜? 그 술이 전통주라고 하니까 일부러 누룩 냄새 나게 만들어. 자, 이 얘기는 맛 중심으로 가면 향기 중심의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 수 없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향기 위주의 술은 맛 기호를 갖고 있는 우리한테도 먹게 들어가. 그래서 전통주는 수출이 안 돼. 여기다가 또 기능성까지를 첨가해. 뭐 복분자가 들어가면 정력이 좋다, 피부가 좋다, 피부 좋다 막 이랬잖아요. 울금이 들어가면 뭐가 좋다. 그럼 서양술에 기능성을 강조한 술이 몇 퍼센트인가를 한번 보세요. 와인에서 기능성 첨가 강조해요. 사케에서, 위스키에서, 브랜디에서, 데킬라, 보드카, 기능성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처럼 부재에서 오는 기능성, 약성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90%는 다 기능성 중심이라고. 이렇게 시장 구조하고 전혀 반대로 갑니다. 예, 네, 쉽게 빚으려니까 누룩이 많아지면서 오는 폐단입니다, 사실. 어떻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고, 우리 술도 이 과정에서 CO2 발생, 에탄올 생산되면서 상승하는 열을 어느 선까지 컨트롤해 줄 것이냐. 이렇게 가면 선폐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 최적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와서 이게 이제 제일 논란거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40도 무슨 온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3열도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이게 발효 기준 온도. 이것이 시간 온도. 자, 이게 바로 기준 온도에서 술을 빚어서 흥알에 담아가지고 지금 이 방이든 여러분이 주무시는 방이든 방에다 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실내 온도 재보면 몇 도인지를 알죠. 바로 시작을 해. 시작을 하니까 시간이 돼서 온도 상승이 일어나. 이렇게 가버리면 산패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산패가 안 되려면 40도 이하로 온도를 이렇게 좀 힘들겠지만 40도 이하로 항아리 안에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짧은 시간에 발효가 끝납니다. 제 짧은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보통 5 내지 7일이면 발효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온도를 몇 도로 할 것이냐, 이 온도를. 현대학에서 얼마 전까지는 28도에서 32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와서 30도씩까지 내려왔어. 다시 말하면 통화를 하면 풀이 끓었을 때 이 온도를 이 온도나 이 온도를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 온도였을 때 아까 5 내지 7일이었다면 이 온도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7일에서 15일 정도 걸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름이면 거의 다 발효가 끝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술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면 아까 어쩐다고요? 술이 술맛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맛있죠. 그런데 이 온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든 이 온도가 됐든 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 술을 과업을 안 해줬으면 진짜 심해. 이게 저온 발효라고 하는 얘기예요. 장이 저온 발효 시켰다고 해요. 와인은 이걸 몇 년, 2년 내지 3년 기본적으로 발효를 시킨단 말이죠. 그거 더 낮춰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15도 이렇게 낮춰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맞을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와인 발효시키는 장소를 보면 거의 지하 창고죠. 그네들. 그럼 지하실로 가면 평균 15도 정도 빠지고 13에서 15도 정도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막 2년, 3년 이렇게 가. 근데 그 와인을 조금 과음하면 수치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와인이 있어 수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와인은 무조건 과음하는 수치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또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술은 과음하면 반드시 수치가 심해진다가 답이었어요. 이게 학설이란 말이죠. 뭐 이게 대사 과정에서 어찌어찌해서 뭐가 수치를 일으키고 막 이런 논리를 펴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했던 것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들려드린 것을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 온도를 저도 처음에 이게 맞다고 해가지고 이 온도에서 발효를 시작해서 28도에서 발효시켜보고 29도에서 발효시켜보고 30도, 31도, 32도까지 발효를 시켜봤어. 각각 이 온도를. 근데 이 술이 다 똑같아. 똑같아. 저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알레르기 체질. 피부가 가려운. 알코올이 들어오면 피부가 가려운 알레르기. 막 사탕이가 찌를 긁어서 피가 나요. 알레르기 드시면. 그런데 저온 발효로 갔다 해서 이렇게 온도를 낮춰가지고 또 이 온도에서 발효를 시켜봤더니 근데 역시 수치는 더 심해. 그래서 계속 발효를 온도대를 다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온도가 몇 도냐 하고 술을 빚어서 각각의 발효를 시켜보는데 32도에서 37도까지 발효를 시켜서 각각의 온도대마다 발효를 시킨 술은 각각 200ml 정도를 원샷을 해요.
제가 주량이 3잔인데 900ml만 원샷하면 저는 아주 기절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온몸에 피가 나고 셔츠가 팬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발라. 그 정도로 발레이가 심한 사람이에요. 어느 온도 때에도 가지니까 그 현상은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숙취가 안 생기더라고요. 머리 아픈 게 없어요. 그 다음날 힘든 게 없더라고요. 술 마셔서 막 괴로운 게 있잖아요. 술 과음하면. 저는 900ml 마시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치사량이에요. 근데 이렇게 과음을 해도 숙취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숙취, 어지럽증, 뭐, 가렵증, 뭐, 두통, 복통, 심한 사람의 설사까지, 이런 증상이 전혀 몸만 엄청나게 매맞이고, 남은 사람처럼 몸만 따뜻한 기운만. 그 온도를 찾았고, 계속 1도씩 편차로 술을 빚어놓고, 몇 도서부터는 이런 숙취가 전혀 없더라. 그것이 이 온도까지 술이 발효하려면 이 온도까지 온다는 거죠. 이해 되세요? 그럼 이게 이제 좀 힘든 게 하나 있죠. 뭐가 힘들까요? 자, 봐요. 22도, 23도에서 28도고, 28도에서 32도면, 제일 높을 때가 32도죠. 32도까지 이제 올라가. 네.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갔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이 온도를 제 시간에, 이 시간에 냉각을 못 시켜. 온도 컨트롤을 조절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럼 32도에서 유무 상열하는 40도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쵸? 시간적인 여유가 널널해. 그러니까 좀 늦게 냉각시키더라도 300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온도대를 낮춰가냐 하는 답이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술을 빚을 때는 양이 소량이에요. 뭐 8kg 많아야 한 15kg 분말 정도 이렇게 낮죠. 근데 양주장에서는 최소 단위가 160kg, 300kg 몇 톤씩 담는단 말이죠. 그거 한번 온도 조절 잘못해갖고 올라가버리면 어떡해. 손해가 너무 많아져요. 이게 산업화. 산업화에서는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낮은 온도에서 발열을 끝내. 나는 이렇게 끝내야 발열 기간이 최소화되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5일 만에 한 탱크씩 판매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15일 전에부터 빚은 게 오늘 한 탱크가 나가는 거고 14일 전에 빚은 게 내일 한 탱크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공간에 탱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게 15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오고 이렇게 이제 틈을 쳤을 때 그렇죠? 그럼 작업하는 공간으로 가면 이 공간에 15개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근데 이 온도를 낮춰가면 15일 만에 한 탱크를 못 만들면 20일, 30일 걸린단 말이죠. 30개를 뜰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탱크를. 그렇죠? 8일 기간 길어질수록 양주량의 공간이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발열 기간이 짧아지고 5일 내지 7일 만에 나온다고 하면 탱크는 몇 개만 있으면 돼? 7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양아리 됐든 탱크가 됐든 내가 하루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양을 한 탱크로 본다고 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도시에서는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아차하면 3열 온도까지 가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여유를 나중으로 가. 그러면 조금 소홀하더라도 내가 잠깐 한두 시간 정도는 갔다 오더라도 기술이 문제가 없어. 그렇죠? 실패가 없어진다. 근데 이 온도로 가면 어떻게 해요?
35도에서 30, 37도까지 올라갔어. 그 한 시간만 늦으면 이건 40도로 올라가. 이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철저해야 되는 거죠.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 재료의 온도가 25도에서 발을 시작하면 온도 상승이 천천히 일어나요. 근데 온도가, 항아리 안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 상승이 더 빨라져요. 이해 되세요? 37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 걸린다 하면 2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온도, 낮은 온도에서는. 온도 상승이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질수록 온도 상승이 더 빨라지겠죠. 빨라지겠죠. 이게 여유가 없어요. 철저하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해라 했죠. 왜요? 그것이 상품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술을, 상품을 만드는 어떤 상품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품을 구입할 때 기분이 그래서 쓰고 있는 동안에 계속되지면 그 브랜드에 대한 기능이 좋아질 텐데, 거기는 반짝에서 샀는데, 금방 한번 조절 잘못했는데 망가져요. 술을 샀을 때는 마시고 기분 좋으려고 샀는데 마시고 나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 술을 다시 구매하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골치 아픈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 말이 있는데, 어떤 술은 골치가 안 아프고 어떤 술은 골치가 아파. 그럼 어떤 술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좀 더 비싸더라도 그 술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려면, 앞으로 상품이 되는 술을 만들려면 이 온도를, 이 온도로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6년 동안 임상실험을 한 것입니다. 제 몸뚱이가. 정말. 6년 동안 한 3일 간격으로 900ml씩 원샷을 해서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상황이 오냐면, 주색에 꼬른 얼굴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술독에 쩔으면 어떻게 되냐. 이 코가요, 요새 좀비 영화하고 핏줄 하나하나 다 보이죠. 이 코가 그렇게 되는데, 코 주변까지. 진짜로. 그리고 여기는 새카매게 피부가 맞아서 멍들었다가 파란기 빠지고 뻗어지자 되지. 그 피부가 되집니다. 그 단계 넘어지면 밤송이 찔린 것처럼 반점들이 생겨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한 5년 되니까 그 반점들이 막 파란 그 주변에 발로 찔린 상처들이 그 단계가 되지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자면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시 바닥 속으로 몸이 빨려들어 불 안에서 자는 거 있잖아요. 수면, 불면증까지 걸리면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 이랬어요. 도대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느낌이 딱 오면 이제 매일 유서를 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쓰는 유서는 시였습니다. 시를 씁니다. 한 페이지라도 더 남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2년을 갔어요. 그 후유증이. 그래서 찾은 온도가 이 온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온도에서 발효시킨 술은 숙취가 없냐 하는 것이죠.